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이제 아이보드의 세 번째 편. 지난번에 전자칠판으로 하고 이제 보드로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오늘 그 이제 또 다른 편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들려보겠습니다. 저는 지금 그 전자칠판, 이제 일반적으로 칠판이죠. 이것을 여기에 있는 이 화이트보드에다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화이트보드를 한번 제가 그 이 장면을 보여주면 제 방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죠.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거기에 현재 저는 이제 이런 데 서서 하는 겁니다. 근데 지금 여기 프로젝터로 나가는 거에 프로젝터 위에 우리 아이스튜디오에서 그 전자 펜 모드를 돌리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보드는 아이스튜디오와 전자칠판을 결합해서 만든 전자칠판인데 지금 오늘은 그 상용 전자칠판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보드, 여기 있는 이런 보드에 저희가 이제 드리는 이 프레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 저희 이제 USB 케이블이 보이죠? 이렇게 USB 케이블로 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쓸 때 이 장면이 보드가 이제 그 카메라로 찍으니까 저기 지금 쓴 글씨 깨끗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를 아이보드의 장면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제가 이 전자펜으로 이제 전자펜으로 여기다가 뭐 여기 지우개도 할 수가 있죠. 지우개를 이렇게 지워서 이런 데를 다 이제 지워 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펜을 써서 뭐 그린다. 그러면은 이 전자펜으로 가서 이제 펜이 어느 이게 펜이네요. 여기 저희 그 펜을 잘 모르니까 이 색상을 골라 가지고 뭐 빨간 노란색도 되고 이렇게 이제 고르는 겁니다. 여기다 펜을 가서 이제 색깔을 고르면은 뭐 무슨 색을 할까요? 뭐 파란색 이렇게 하면은 파란색 그림을 그리는 거죠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뭐 이제 허트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다. 아이보드다. 아이스튜디오 플러스 전자칠판이다.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면서 할 때 나타나는 건 여기 터치하면 커지는 거죠. 요게 저희가 이제 그 자동으로 하는 거, 그리고 선생님 얘기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, 제스처 인식 이렇게 되는 걸로 전자동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림에 그 나오는 것이 이제 저런 방식으로 전자칠판을 쓰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공간에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여기서 그 그냥 이 터치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보드의 파워포인트 프로젝트의 파워포인트가 나가게 됩니다. 지금 파워포인트가 나가고 있는 거죠. 제가 그 카메라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 화면의 파워포인트인데 조금 와이드로 잡은 조그만 USB 카메라 보면 이제 저렇게 요건 뭐 카메라가 많다 보니 좀 뻑뻑거리는 USB 싸고 저렴한 겁니다. 이게 또 이렇게 트래킹이 조금 되면 돌아가요. 이게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이제 저렴하지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보조 카메라 좋은 거죠. 여기 카메라로 보는 이 장면, 이 장면은 여기만을 딱 잡은 겁니다.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때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오죠. 아주 깨끗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합니다. 아주 좋은 컨트라스가 좋은 칠판을 써서 일반 카메라로 찍었을 때 저렇게 나오는 거죠.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이스튜디오 전자칠판에서는 여기다 이걸 보인 거죠. 그래서 여기에 가면 크게 나오니 깨끗이 나온다. 거기다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그 이제 펜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아이튠즈에서 무크 강의가 있다. 2021년부터 아이스튜디오의 그 방식으로 전자칠판이 나온다.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칠판, 실제 칠판, 이제 전자칠판을 쉽게 만드는 것. 이제 다이스튜디오를 구매하시면 이런 옵션은 뭐 20, 30만 원에 다 이제 제작이 돼서 드리는 것, 키트로. 그러니까 조달해 있는 아이스튜디오 200, 300을 사면 이것은
옵션으로 하는데 설치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를 저렴하게 간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그러면 그 세 가지 모드, 지금 여기 오늘 보이고 있는 것은 이게 화이트보드입니다. 여기에 프로젝터, 저렴한 겁니다. 이것도 뭐 비싼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만 보이면 되니까 저렴한 것을 이제 뭐 몇십만 원짜리부터 있으니까 그걸로 프로젝터 쓰는데, 그것은 이 선생님 여기를 봐야 되니까 볼 때는 여기 저는 깨끗이 나오고 있는 그림을 그리지만 카메라의 컨트라스트를 잡으면 어렵게 되니까 그런 것을 자동으로 스위칭하면서 되는 지금 그 아이보드 300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. 아이보드 300에서 조금의 조명을 넣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 보이고 있는 이 화면에 제가 이제 참고로 그냥 늘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어디서 하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저런 데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카메라 뭐 이렇게 된 거죠. 이렇게 된 화면에 장면을 스위칭하고 다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포인터로 마우스 제어 하지 않습니까? 마우스 이렇게 가서 가면 커진다. 거기에 칠판에 가서 쓰면서 그림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니까 까만색으로 2021년 근데 2022년에 드디어 이제 보드들 아이스튜디오 보드 아이보드가 나와서 지금에 있는 칠판을 쓸 때도 되고 또 새로운 칠판 해도 화이트보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. 방금 아까 전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거를 그 바로 전자칠판 모드로 해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그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그 글씨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일반 칠판이에요. 전자칠판이죠. 근데 거기서 그냥 원터치만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를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됨으로써 또 그 장면이 전환되니까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. 세 번째로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설명을 뭐 계속한다면은 이 아이스튜디오에 있는 저 기술이 애프터 코로나에는 이제 방송 스튜디오가 된다. 이제는 그것을 교실에 가져가서 조그만 스튜디오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놓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되고 여기에 이제 자막이나 기타 등등이 다 되는 거죠.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자막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 다른 비전에서 이제 개발을 일부 하고 또 다른 시스템이 지금 이제 마무리 이런 전자칠판 개발에 붙여가지고 이제 다른 시스템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 전자칠판 아이보드 또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칠판들이 이제 실제 칠판도 있고 또 저희가 TV를 쓰고 있는 데는 TV로 또 이제 내일은 저희들이 그냥 큰 프로젝트, 대형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전자칠판과 이것을 겸용해 쓸 수 있는가를 아이 데스크랑 하는 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다름이 만든 그 전자교탁, 영어로는 이제 렉턴, 렉처 뭐 테이블 그런 거죠. 그 아이 렉턴, 또 아이 데스크, 아이 스탠드 이런 걸 쓰면 지금 대부분의 교실, 회의실, 미팅룸, 오피스는 다 방송화가 된다. 이제는 스튜디오에 와서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데서 갈 수 있다 하는 기술을 이제 선보인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 프로젝터의 파워포인트를 보이면서 칠하거나 그냥 전자칠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이트보드로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프로젝터 끄겠습니다. 여기에 가서 이제 프로젝터를 여기 이제 어떻게 끄는 건지 오케이를 파워를 꺼야죠. 제가 이제 파워를 끝내면은 이렇게 이제 파워를 껐습니다. 그러면은 그 여기에 실제 이제 여기 이 화이트보드 펜으로 제가 쓰겠습니다. 그래서 다림 이렇게 썼습니다. 지금 저 글씨는 저기 나온 다림은 다림이 아니라 저 파워포인트 위에다 그린 게 됐죠. 그러니까 이 펜으로 써도 그려지는 게 되죠. 펜으로 써도 그려지는 게 되는데 이제 그 모드를 제가 이렇게 칠판 모드로 했고 이제 이 화면이 칠판이 아니라 카메라로 바꾼 겁니다. 그럼 저렇게 나오죠. 그러면은 요 부분은 이 여기 나온 거는 어디서 한 거냐면 이 부분
여기에 있는 요 카메라로 찍은 게 요 화면에 나오게 하는 게 이것입니다. 지금 저는 모든 걸 실시간으로 하니까 조금 어렵지만 이제 어렵게 느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 이 아이스토드에 있는 그 스위처 기능에서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실제 펜으로 이건 이제 실제 화이트보드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다 이 화이트보드를 해도 이렇게 해도 화면이 절환이 된다는 것입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뭐 칠하고 뭐 사랑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도 그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우리가 그 강의를 할 수 있다. 그리고 여기다 언제든지 선생님이 이제 터치를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저렇게 커지는 거죠. 그래서 이 방송을 좀 이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방식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제 새로운 기술을 설명을 했습니다.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안에는 이렇게 전자칠판 보드와 또 여기서 PPT를 올려서 가는 보드와 그리고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하는 것이 다 자동으로 장면이 전환이 된다.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은 그 장면이 선생님이 커지고 또 작아지고 다른 장면이 만들어간다.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원격 수업에 대한 걸 실시간으로 아무도 없는데 찍을 수 있는 방법이 퍼즐이 풀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오늘 여러분하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들을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? 신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? 우리 아이보드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서 다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